한눈에 보는 뉴스 스타트업 위클리 유니스입니다. 지난주 국내 스타트업 업계 탑5 소식에 이어 이번 주에 진행될 업계 행사들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3월 5주차 소식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는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싸이월드의 소식인데요. 싸이월드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Q를 출시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와 가짜뉴스가 많은 기존 SNS 피드와 달리 Q는 AI와 전문 에디터들의 선별을 통해 오직 뉴스만을 공유하겠다는 개인 맞춤형 뉴스 서비스입니다. Q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삼성 갤럭시 앱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여행 예약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항공권 by 카카오는 모바일 다음을 통해 항공권 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예약, 결제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전면 업데이트로 한층 더 편리해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카카오의 더 다양한 시도들이 기대됩니다. 이번 달 초에 숙박 스타트업 야놀자가 새로운 호텔 브랜드 헤이를 론칭한 데에 이어 이번에는 호텔 여기 어때가 4개의 호텔 브랜드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더 스타일, 더 시티, 더 스퀘어, 더 뷰로 불리며 각각 뚜렷한 컨셉이 있는데요. 각 컨셉에 따라 인테리어와 부대 시설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내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레진 코믹스의 한국 웹툰 해외 결제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시장의 실적을 합한 해외 결제액이 2016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고요. 총 매출 또한 2016년에 비해 2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레진은 작품 마케팅 등의 영업비용으로 인해 1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사단 법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2016년 50여 개의 회원사로 시작해서 현재 220여 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의장을 맡아온 김봉진 대표가 사단 법인 초대의장으로 재선출됐으며 최성진 사무총장이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개최되는 주요 스타트업 관련 행사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매월 정규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모임 고벤처스 포럼은 3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에 팁스타운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창업을 하고 있는 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 분,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주 3월 29일 목요일에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열리는 디캠프의 데모데이, D-Day가 저녁 6시부터 디캠프 다목적 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 정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더 많은 내용은 스타트업 위클리에서 확인하시고 더 다양한 콘텐츠는 쿠글TV에서 찾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